이 롤러코스터의 경우엔 자기장을 이용해 갑자기 펑 하고 터지듯이 앞으로 밀려나가는 방식을 사용한다. 기존 롤러코스터가 차량을 트랙을 통해 낙하 지점까지 끌어올리는 데 반해 아틀란티스는 출발점부터 차량을 자기 부상시킨 뒤 로켓이 점화되듯 튕겨버린다. 보트가 손님이 탑승했을 경우에 약 3톤가량의 무게를 72kg의 힘으로 급상승시켜주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일 위에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은 선형 모터로 전자석이다. 열차의 아랫부분에는 자석이 장착돼 있어 열차와 레일이 만나게 되면 자기장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열차의 앞부분은 흡입식으로 끌어주고 뒷부분은 반발식으로 밀어준다. 이런 원리로 열차가 앞으로 밀려나가게 되는 것이다. 차량이 출발선에 들어서는 순간 자기력이 차량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좀 더 강렬한 스릴과 재미를 더하기 위해 꼬고, 기울이고, 비틀고, 거꾸로 돌리고 롤러코스터의 레일은 무수한 변화를 거쳐왔다. 인간의 욕망에 따라 롤러코스터도 조금씩 진화를 해온 것이다. 상승과 하강을 이용해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놀이 기구는 또 있다. 호이스트라는 동력을 이용해 엘리베이터처럼 끌어올리는 이 놀이 기구의 이름은 자이로드럭. 자이로드럭의 최고 지점은 지상 60m. 자이로드롭이 떨어지는 건 아파트 25층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때 다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순간적으로 다리 밑에 고기압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보이스트라는 이름의 기계가 탑승 의자를 끌고 올라간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자유낙하. 스스로의 힘으로 떨어진다. 롤러코스터와 마찬가지다. 25층 아파트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짜릿함은 이 놀이기구가 주는 쾌감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자이로드롭이 떨어질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 처음 타봤는데 궤도 열차처럼 스피드를 즐기는 게 아니고 떨어질 때 느끼는 무중력감이나 브레이킹이 생기면서 약간의 몸이 붕 뜨는 느낌 그런 데서 스릴을 많이 느끼게 돼 있죠. 저 탑승문에 자석이 설치가 돼 있고 철판에 미는 힘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 이 구간이 자석이 돼서 제동이 되는 구간이에요. 아, 지금 이렇게 해야 되나?
바로 이 부분이 자이로 드롭을 멈추게 하는 제동 장치다. 이제 내려가기 바라면 늘 난수한 드리겠습니다. 배는 소자리 꼭 잡으세요. 놀이기구에서 안전은 필수 요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간격을 유지를 시켜주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 1mm 정도 저희가 유지를 해줘요. 요게 브레이크 핀이고 이게 자석이니까 요 사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지 떨어질 때 부딪히거나 소리가 나질 않거든요. 이 자이로 드롭이 떨어질 때요. 이 자이로 드롭하고 그 자이로 통하고 가운데 뭐 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주위에 보면은 이 자석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자석 주위에 금속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 움직이는 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즉 뭐냐면은 얘가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이로 드롭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자기장의 변화가 더 커지게 되는데 그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자기장의 변화가 큰 것을 막기 위해서 더 큰 힘이 만들어지는 거죠.